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 앞에 쓴 이유는요. 앞으로 한두달 후쯤에 심판될 쉘터가 있는데, 마침 사진 촬영을 위해서 제 손에 들려 있어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구간 설정을 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또두 번째로 기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자막을 이용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쉘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 과정을 간결하게 이렇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제품은 쉘터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쉘터지를 사용하고 계신 유저분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쉘터지를 인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이름은 미니멀웍스에서 새롭게 출시할 예정인 아고라라는 쉘터입니다. 이 디자인을 기초로 한 쉘터가 왜 좋으냐면 일반적인 돔이나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폴을 최소 7개에서 한 10개, 12개까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고라라는 이 쉘터는 4개 폴로 자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가 빠르고 편리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또 쉘터지와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그 리뷰의 시작은 아고라 쉘터를 설치하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제품이 쉘터지고요. 이 제품이 아고라가 되겠습니다. 사이즈 비교해 보시면 대충 비교가 되시겠죠? 자, 그럼 이 아고라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폴은 16파이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4개의 폴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 가운데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 폴은 메인 폴이 되겠고요. 또 색깔이 똑같은 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이드 폴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폴이 메인 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혼자 설치한다고 그러면요. 얘기 끝난 겁니다. 이 홀컵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홀컵을 발로 밟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립을 시도하시면 이렇게 메인펄을 설치하시면 다된 겁니다. 자, 보시는 것 같죠? 메인펄은 설치가 끝났고요. 다음으로 사이드펄이 되겠는데요. 사이드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펄은 이렇게 포켓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넣으시고 이와 같이 포켓식입니다. 이렇게 걸어 나가시면 되죠. 이와 같이 이제 후크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뭐 쉽죠? 혼자서도 제가 혼자서 설치한다 그러면은 얘기는 게임 아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 설치를 마쳤습니다. 제가 리뷰 촬영하기 전에 여기 소밭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소밭을 먹고 왔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고 숨차 죽겠네요. 이거 설치 안 하는데. 아, 이 쉘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쉘터지하고 디자인이 똑같고요. 앞전면이 4m 65cm고요. 측면 또한 4m 65cm입니다. 그 다음에 요 높이가 2m 20cm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씨 어떻게 한참 더 높은 것 같아요. 내가 키가 작아졌는지 이 높이가 2m 20cm입니다. 그래서 열고 들어가면 아주 광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아고라 쉘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고라하고 쉘터지는 똑같은 나일론 40D 리스탑인데요.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코팅이 다릅니다. 쉘터지는 겉에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고요. 이 아고라는 피그먼트 코팅이 내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그먼트 코팅이 이 원단하고 똑같은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코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쉘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쉘터지 같이 환한 게 아니고요. 아고라는 안에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바로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한 가지 제가 이거를 촬영하면서 설치를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원단을 만져보면 좀 소프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제가 회사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바로 코팅 때문에 이 원단이 주는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쉘터지는 조금 바스락거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좀 바스락거리는 것보다는 좀 소프트하고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외관상에서 우선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아고라는 이렇게 스커트가 있습니다. 이 스커트가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너 스커트가 있음으로 해서 쉘터에 각이 잘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벤틀레이션이 똑같이 있죠. 쉘터지도 뭐 이와 같이 양쪽에 있는데 특징은 여기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역삼각형으로 메쉬창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요. 대형 역삼각형의 메쉬창이 있어가지고 개방감도 있고 통풍도 잘 되게끔 돼 있고요. 또이 메쉬창이 우는 게 하나도 없이 아주 텐션이 잘 골고루 있어서 완성도가 높아서 제가 이런 스타일을 참 좋아하는 편이죠. 예, 바로 이제 제품에서는 이런 완성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쉘터지는 이쪽 측면에서 개방을 해서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 아고라는 이 출입 말고 이 가운데 편리성을 위해서 가운데 방수 지퍼로 가운데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이 면이 벤츄레이션인데요. 안에서 이렇게 개방을 하면 이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벤츄레이션이 또 있습니다. 도어에. 쉘터지는 요 가운데만 루프가 있는데 이 아고라는 지금은 여기에는 없는데 풀 루프로 되어 있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제품은 샘플이기 때문에 풀 루프가 없어서 설치를 못했고요. 가운데를 개방했을 때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놓고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좀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게돼 있으면 좋겠다. 요쯤에다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회사에다가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하는데요. 전체를 개방하는 방법인데요. 이와 같이 자, 이렇게 쉘터지 같이 전부를 개방해서 이 안에 포켓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이렇게 개방해 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 개방감이 참 좋죠? 워낙 넓어서. 여기 보시는 여기 도어 포켓은 이 스킨 원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고라는 이게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텐트 원단으로 되어 있으면 도어에 만약에 결로나 이런 게 있을 때 물이 고이는데, 이렇게 메쉬로 하기 때문에 말릴 수 있다.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양쪽에 역삼각형을 이와 같이 개방을 하게 되면 개방감이 있겠죠? 그죠? 상당히 개방감이 있고 좋습니다. 저는 참저 창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쉘터지를 저도 사용하고 있는 유저로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이 부분은 참 매력 있다 싶고요. 여기에 만약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 밖이 다 내다보이는 그런 구조라서 저는 상당히 요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너 스커트인데요. 이너 스커트가 되어 있고, 여기에 부분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결로가 흘러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메쉬로 배수가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런 점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바로 이게 피그먼트 코팅인데요. 이게 원단하고 색깔이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그 원단 느낌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메쉬창인데요. 여기다가 우레탄 창을 또 연결할 수도 있죠. 여기는 스트링이 아직 없네요. 자, 이와 같이 양쪽에 메쉬창 개방하고 앞에 이렇게 개방하시게 되면은 개방감은 뭐 완전히 개방감은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레탄 창만 별도로 구입하시면 된다고 그러고요. 메쉬창은 앞과 뒤 세트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요거는, 예, 우레탄 창이네요. 요게 이제 별매라는 거죠. 이거 리뷰하기 힘드네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컨텐츠가 다양해야 되니까, 또 이번에 촬영 때문에 제가 이 쉘터를 가지고 있어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오늘 리뷰를 했는데요. 리뷰가 녹록하지 않네요. 예. 자, 이제 우레탄 창을 낀 건데요. 이 아래 부분은 스킨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방감이 좋겠죠? 지금 이 아고라 쉘터는 샘플이기 때문에 이제 완제품이 출시될 때는 또 일부 수정돼서 출시가 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이 안에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후 좋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지퍼를 또 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뒤에를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되면은 이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타프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위에 풀 루프를 씌우기 때문에 이 쉘터 스킨하고 풀루프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죠. 더군다나 이 풀루프도 전부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루프를 씌우지 않은 상태인데 또 양쪽에 이렇게 메쉬창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막상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충분히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캠핑하면서 지내면은 뭐 타프로도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늘도 양쪽에 이렇게 가려주고 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양쪽에 큰 메쉬창이 있기 때문에 타프로 쓰기에도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치도 편리하고 또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쉘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타프로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 베스티브를 설치하게끔 그렇게 앞으로 나올 거랍니다. 그건 옵션이 되겠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키가 안 닿아서 이거를 열질 못하고 막 이랬는데 그 지퍼에다가
알림이물에서 키가 좀 작은 사람도 이렇게 지퍼를 열기 좋게끔, 그런 거는 앞으로 추가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듯이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지퍼 부분에다가 알림봉을 달아서 봉을 잡고 그냥 열고 닫을 수 있게끔 개선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고라 쉘터가 출시된 이후에 옵션으로 또 똑같은 아고라를 한동더 설치하고 커넥터를 만들어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두 동이 합쳐질 수 있게끔 향후에 옵션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로부터 제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제 차박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베스티블 같이 만들어 가지고 차하고 도킹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베스티블이나 커넥터 이후에 아마 차하고 도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빠진 부분들은 제가 자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테고요. 이 아고라 쉘터의 큰 장점은 폴대 4개로 자립이 된다는 게 무엇보다도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쉘터 지에 좀 취약점이라고 했던 여기에 이제 사이드 폴 체결되는 부분에 조금 주름이 있었는데, 이 아고라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 안에 이너 스커트가 있어서 이너 스커트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아웃도어 장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다만 제 경험으로 봐서 이 정도 재봉이라든가 이 정도 완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비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걸 제가 리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탐난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게 얼마나 큰지 저도 욕심이 나는 장비긴 하네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냥 후루를 쉽게 털고 이럴 수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펼쳐보니까 스킨이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코팅 때문에 이 원단의 무게가 좀 무거워진 것 같아요. 물론 열 차단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코팅을 한 건데, 상당히 이 코팅으로 인해서 무게감이 있습니다. 지금 3월 초인데 4월이나 5월경에 시판한다고 그래요. 향후에 이제 완성품으로 나와서 시판할 때에는 이제 소소한 부분들이 좀더 개선이 돼서 아마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미니멀웍스에서 출시될 예정인 아고라를 이렇게 세부적인 그 내용을 공개하는 건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품의 완성도가 좋으니까 기대해도 될 만한 제품인데, 다만 가격이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제가 조금 수고스럽지만, 제가 갖고 있는 쉘터지를 옆에 하나 설치해서 크기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제 쉘터지는 저희 다오님하고 같이 설치해 가지고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역시 캠핑은 잔디밭에서 해야 좋아. 막 던져도 되고. 제가 온 이곳은 형님네 집입니다. 이곳에 와서 점심 같이 식사하고요. 아이고, 저거 해다가 이거 하니까 요거는, 자, 간단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우, 저런 거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이런 거는 뭐 장난감 같아. 참, 설치가 굉장히 편리해요. 자, 요거는 그냥 크기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만 그냥 돌려서 방향을 같이 해보자. 조금만 뒤로 빼야 될것 같은데, 너무. 자, 크기를 비교해 보시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임시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시면 비교 되시죠? 여기도 역시 이렇게 벤츄레이션 여기 있고요. 예, 보시듯이 이제 여기 메시창이 저긴 있고, 요건 메시창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도어에 이렇게 이런 게 없죠. 사이즈는, 자, 제가 서보면 이해가시죠? 이게 170 높이니까 쉘터지가요, 저하고 같은 높이고요. 상당히 높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뭐
이렇게 두 개 펼쳐놓고 리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크기는 비교되시죠? 우리 또 다오님 이거 마음에 들게 생기셨는데? 이거 사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입한 지, 어? 방출. 또 방출이야? 아니야, 셀터 지는 지금같이 데크에 올라가니까. 요건 또 데크에 올라가는 장점이 있고, 요거는 암기도 크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아까 쉘터 같이 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원단이 확실히 이게 실리콘 코팅하고, 이거는 겉에가 표면이 실리콘 코팅이고요. 예, 크죠? 뭐, 형님 이거 한동 구입하시죠? 아고라는 피그먼트 코팅이고, 이거는 실리콘 코팅이고요. 코팅 자체가 좀 다르고요. 요거는 원단이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예, 그 코팅 자체가 좀 무거운지. 그리고 약간 이게 소프트한 느낌이고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넥터라는 거는 똑같은 이런 쉘터를 둘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또 요 앞에 베스티브를 또 나올 예정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주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쉘터지도 여기다가 하나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루프가 여기 가운데만 루프가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전체가 풀 루프로 돼 있다고 합니다. 전체를 다 루프로 씌우게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도어하고 뒤에 도어를 열고 루프를 씌우게 되면은 이중으로 차광이 되기 때문에 열차단이 극대화된다. 그런 게 아마 개발팀의 기획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쉘터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